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까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였습니다. 그 후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유다지파와 11지파로 나뉘어 헤브론과 마하나임에서 각자 7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에 의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자 다윗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성을 빼앗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되도록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03일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25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까지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르바임 골짜기, 바알 브라심,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 베레스 우사,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우사, 아효, 미갈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왕국이 세워지자 다윗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새 정치를 새 장소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북의 중간 지점에 있어 국가를 경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여부수족 속에게 그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여부수족 속은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의 경계를 강화했겠지만 겉으로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어깃장내는 소문으로 응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자 다윗은 600명의 측근과 함께 예루살렘의 숙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 공성전을 펼치게 되면 장기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앞장서서 나감으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중심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만 보아도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이 모두 모이기 쉬운 행정센터였습니다. 둘째, 헤브론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지파를 다스린 곳이었기에 유다지파 기득권이 자리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위해 오히려 헤브론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이 경계에 있는 땅으로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함께 국민 화합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사실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으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 수도로 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천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시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약속의 땅에 대한 1차 성취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이렇게 다윗 때에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은 천하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성으로 기운 샘 등의 좋은 물줄기가 흐르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도로 매우 적합했습니다.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끌게 되자 주변국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다윗의 궁전을 지으라고 백향목과 목수 그리고 대리석과 석수들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다윗은 블레셋의 두 번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사울 왕을 평생 괴롭혔던 블레셋은 다윗에게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인 예루살렘은 기초를 로타와 평안, 평화의 합성어로 평화의 기초, 평강의 터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연안 동쪽으로 약 53km, 사해 북쪽에서 22.5km, 베들레헴 북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790m의 높은 구릉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에는 힌놈의 골짜기가 있고 동쪽에는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으며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이어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다윗은 그 다음 국가 프로젝트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제국의 법이 아닌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 법치를 국가의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므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는 곳으로 확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국가 권력의 목적성을 명료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행사 또한 제사장 나라 법에 맞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위해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 기랏 여아립으로 가서 웃사와 아효가 모는 세 수레에 법궤를 실었던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법궤를 실은 소가 갑자기 뛰자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은 웃사가 죽고맙니다. 그러자 다윗은 거대한 행렬을 중지시키고 3만 군사들도 해산시키며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우선 안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핍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치였습니다. 국민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겠다는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법궤가 안치된 오베데돔의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때 다윗은 법궤 옮기는 방법을 지난번과 다르게 사용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법대로 법궤를 레위지파 고아자손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자손이 여섯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뒤질세라 환호성을 높여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제를 나누며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의 자리에 있든지 도망자의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